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 영주권자이신 분들 이런 내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주권자인 분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간혹 급한 경우에 한국을 가셨을 경우 또 그 건강상의 가족의 건강의 이유로 한국을 급하게 나가셨을 경우 Re-Entry Permit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Re-Entry Permit이라는 부분을 찍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나가셨던 분들인 경우 그런데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체류를 넘기게 되신 경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는 서류이고 비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또 필요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셨다가 다음에 급한 경우에 쓰실 수 있는 정보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자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그 비자의 종류의 이름은 SB1 비자라고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서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을 신청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조건으로는 미국 출국 당시에 합법적인 권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야지만 되고요. 미국에서 출국 당시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의사가 있고 항상 이러한 의사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류를 집어넣으실 때 준비를 하실 때에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조건의 내용도 보충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패스포트의 스탬핑 날짜가 찍혀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미국에서 가족들과 거주를 하거나 내가 거주를 했었다라고 증명하실 수 있는 소득신고, 세금 낸 기록이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미국 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해외에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빙서류, 예를 들면 병원 진단서라든지 미국 회사에서 고용이 돼서 미국 한국에서 고용을 받아서 내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속적인 기반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로는 구체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신고 서류들,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현재 미국에서 가지고 계셨던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리고 유언장, 유틸리티 빌, 주식이나 채권들, 그 외에 인슈런스에 관련되어 있는 보험이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하물며 가지고 계시는 회원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거주를 할 의사가 있음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대사관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그렇게 체류를 넘기신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든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시는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재입국 Re-Entry Permit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재입국 자격심사 DS-117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예약 요청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지만 되는 게 1차적인 단계이고요. 제가 항상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DS-117 양식서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에 관해서 양식서를 작성하시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고 인터뷰 예약을 잡으셔야지만 됩니다. 인터뷰 예약은 미국 대사관에서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예약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터뷰 예약을 꼭 하신 다음에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여행 허가서가 있으신 분은 트래블 다큐멘트와 영주권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 카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단계의 준비 과정에서는 재입국 심사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인터뷰 날짜 잡으신 걸로 DS-117을 접수하는 당일날 영수와 같이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사와 인터뷰를 할 때에는 제출된 DS-117과 그 외에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 관해서 영사와 함께 내가 다시 미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여건에 대한 여부 심사를
인터뷰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단계로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1 비자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데요. 2단계의 DS-117에서의 인터뷰가 승인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자 인터뷰와 동일하게 인터뷰 신청을 하시고 받게 되십니다. 영주권자의 비자인 SB-1 비자 인터뷰를 위한 날짜는 이민비자과에서 직접 스케줄을 받으실 수 있고요. 2단계에서 끝나신 다음에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안내 패키지를 받게 되시는데 안내 패키지에 작성하신 내용과 그 내용에 관련되는 정보를 가지시고 인터뷰 날짜에 일반 비자 신청하시는 것처럼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고 이 서류에 대한 비자에 대한 부분은 DS-117의 비자 수수료, 인터뷰 수수료하고 별도로 일반 비자 수수료와 동일한 형식으로 비자 인터뷰 납부 금액을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비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민 비자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에 근거해서 영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비자 발급 여부를 승인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신청하는 학생 비자라든지 관광 비자라든지 그 외에 재원 비자라든지 많은 비자 인터뷰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비자 발급의 최종적인 승인은 영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비행기표나 예매 등 여행을 준비하시고 재산을 처분하신다거나 직장을 그만두신다거나 사업을 정리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서 미국 밖에 있었던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갖지 못하시고 급하게 나오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1년 이상 체류하게 된 영주권자만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영주권자를 현재 유지하고 계시는 분만이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 2년, 3년, 4년 이렇게 장기 체류하신 분들도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또 한 번은 계시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re-entry permit 신청하는 부분 까다롭다고 생각하시고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관련된 영상이 또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요.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내 건강상의 이유로 급하게 한국을 나가거나 재상국을 나가셨던 경우 그러다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서 1년이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 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시 입국하실 때 내 영주권이 박탈이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추방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비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셨다가 언젠가는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정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한국분들 불이익과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뉴욕 키다리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